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 카드 승인액이 사상 처음으로 1,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.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카드 승인액은 977조 1,000억 원으로 2020년보다 10.3% 증가했습니다. 특히 비대면 및 온라인 구매 증가 등의 영향으로 도매 및 소매업의 카드 승인액은 512조 2,000억 원으로 2020년 대비 14.5%나 급증했습니다. 아울러 학원이나 예술, 스포츠 분야 활동 관련 카드 승인액이 전년 대비 12에서 20%가량 늘었는데 올해에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